예.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옷도 얼마나 시원해. 아이고 어떡해. 누워도 될까? 형 누워. 아이고 시원해. 방귀 빵빵 뛰어는 안에 돼. 그 냄새 때. 썩은 거 냄새 안 나네. 괜찮아. 저게 나는 사람아. 경로당에 냄새가 나고 어른들은 정작 밖에 나와 있는데 전기세는 누가 내냐. 오늘 사는 분들 한참 잡아. 자, 가실 분 오늘부터 사세요. 아이고 이거 번드러운 게 이거. 아이고 이거 참. 야, 올여름은 그냥 엄부랑이 더웠으다. 아이고 낮에는 양 폭염주의보여 막 경보하고 나중에 막 특보까지 허자인 수만 게 아이고 경도도 양 그 전기세 모수한 어떤 사람띠가 그 에어컨 키젠 에어컨 키면 전기세 하액 나감 땐 화력 찾거든 선풍기 경 허금 자재 내역이네 배뚜렁에 버름 들어와가면 아니 졸업기 가기네 꺼불고 아이 경인이 일어나기네 선풍기 키라 말라어멍 쌉당분한 양 덕광진행이 뭐니고 쌉당분한 아니 아침 대불고 경의자니 수강 아이고 경도도 양 경의도 가을은 오는 거라 마신 개나잖아 올여름 양 엄부랑이 더운 양 난리난 마을이 있대 님수다 양 그래 강북에 마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때는 어떤 더운 사라지신고, 아이고, 이제 막 얼음이 서서 오고 좀 건드럽다. 제주 지역의 폭염특보가 역대 최장 기간인 2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좌의 낮 최고 기온이 34.1도, 한림 33.6, 제주시 32. 서귀포가 30.9도까지 올랐습니다. 예, 저는 탱일이 사는 송만자 기자입니다. 지금 햇빛이 쨍쨍 나고 예, 너무 더운디 나만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너무 덥습니다. 덥수다. 겨우 여기 할머니 하나 한 분이 길에 다니는 할머니 있어가지고 말 좀 물어보고다 해. 할머니 예. 무사그리 다닙니까? 아이고 집에 아직은 하도 덥고 바깥에 나오랑 허설 시원하게 바람이나 들여보자는 한 빛이 점점 가랑가랑 나고 이거 이 풍랑거리 허설 시원하게 앉아보자 오라 그냥 하루방이라도 어디 건 하나 얻어보자는 한 이 하루방들은 다 빛이 죽으신 거라고 하루방은 두 개가 할망방 하루방 어떻게 높대가 아이고 기기도 이 나이 늙어도 하루방이 최고 애기들은 필요 없다 그 말은 맞수다 허설 개도 건드렁한데 아장 허설 놀당 하루방 얼굴들이라도 보자는 나온 하루방들이 원 어때는 허나 떴다게요. 마냥 집이 들어갑서 민심이 알았죠. 예. 지금까지 배시 가랑가랑 나오는 네 백이 띠딴 지금 송만자 기자입니다. 이걸로 마치고 집이 들어갑시다. 예. 아니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게 비트가 박력이 없어 저렇게 하나 옛날처럼 이들이 우리처럼 팍팍 세게 해야 되는데 에이 참 아이고 일어납사 일어나 무사기야 무사 아이고 진짜 아니 더 죽었는데 무슨 선풍기 끄고나 이게 짜증나게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까 이거 지금 뭘 내가 뭐해 뭘 너무해 이쪽 에어컨이랑 선풍기랑 팡팡 뜨면 누가 전기세 낼 거라 아 그거야 돈 잘 벌어 당신이 내면 되지 헐 나보고 내라고? 그럼 이게 아 바띠 입에 햇빛 가랑가랑 나는 바띠 가근에 돈을 벌어와서 전기세를 내주게 와 아이 나 이거 짜증나서 집에 못 있을게 아이 나 진짜 환장을 진짜 짜증나서 아이 진짜
별로로 가. 해육 먹어라. 더울 땐예 이틀로 써놓은 거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자주 먹어줘서 돼요. 해육 먹어라. 난 너 먹는 것만 봐도 하도 더위 먹어놓으나 아무 생각 없다온. 그래도 많이 먹을 적에 한잔 먹어라. 어, 얼마나 줄까. 아이고, 근데 뭐하는 게? 어, 뭐하는지야? 아니, 내일 없어. 어. 형님은 어떤 얼굴이? 배달이 다 됐어진 얼굴이고. 집에서 막 쫓겨났다게. 무사하시? 아예 곰팡팡 틀고 저 TV 보고 저 둥그러 앉아있다 그냥 쫓겨나버린. 걔는 형수님한테 평소에 잘 없어. 그 일도 좀 도와주면 그래. 아, 형님. 나가에 전기세 걱정하시 에어컨 팡팡 틀어서 불어넣어도 되는지를 안내해드립니까? 아, 진짜나? 여기요. 아, 그런 데가 있어? 이리로 갖고 가. 어. 대미. 우리가 이거 수박씨 배당 얼굴 하얀 붙이게 저 많이 못 붙이는 사람 제일 꼴찌한 사람이 아이스크림 30개만 사면 됩니다. 30개씩이야? 네. 무슨 게임을 해요? 30개를 산 가야 꼭 될 때가 이거 맛이. 예, 게임 한번 하고 가. 그래, 좋다 좋다. 한번 예. 해보자. 예. 경로당 안에 들어가서 저기 노인당 치워내실 거예요. 아이고 잘도 치워내 주게. 에어컨 방안 틀어 놓는 거. 에어컨 틀어. 아이고 잘도 치워 다니. 아이고 잘도 치워 다니. 시원하던데. 아이고. 아이고, 삼촌이 이거 누구 따서가? 아이고, 싹싹 뜨는 게 어떤 일인 이게? 아니, 난 삼촌네 이제 막 날 더운데 어떤 지냄신 것도 살 필요 와서 이게 우리 저 아이스크림이 형 우리 성들이 상화수다 이거에 돌령 드시고 오게 마시. 이게 어떠나 생전 아니거든 지 산화신 이게. 이제 막 철들 태우자기 자. 철들어 심장이 태워 태워. 여기서 누우면 안 되지. 노람숙이 얘기를 자게. 자자자. 나 한 시간만 자다 가게.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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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때 술은 끊어 안 사람.
지가 썩으신 거라 막 구진 냄새가 막 남쪽에 미사 이건 왜 미식은 썩을 말이니게 미식은들 막 먹으면 오라니 막 헐쳐놓고 막 먹으래 방귀 빵빵 뛰어놓은 안에게 그 냄새 주게 썩은 거냐 냄새 아니야 냄새나 저기 저기 나가는 사람 우리 다음에 사람이 그냥 나가자 아이고 회사들 이러면 물이나 이런 게 이거 다 나와 이게 무슨 냄새나 이거? 아유 이거 어떤 이런 승지가 있고 이거 이 주기 에어컨 틀어놔. 어른들은 실력 먼딱 가불고 이거 냄새를 제한 먼딱들 어디를 가버렸구나 이게. 아이고 이게 누개가 이거 아, 밑으로 숨쉬신 거? 이놈이 숨쉬신가 이거? 요거? 아이고 이거 냄새를 마시게 내다. 아이고. 양양 1919 양 그 번호가 몇 번이고 양 눌러줬어 예 1919가 몇 번이고 아이고 냄살도 자기 오라블라 더운 게 아이고 에어컨은 팡팡 틀어놓고 에어컨 값은 두 개만 물거라게 전기세게 이미 그것만 입심하더는 다 먹은 노란 누운 똥은 무사경 꽹광 냄새가 팡팡이네 완 붙들 수가 없어 맛있다 시간 많이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이. 아이고 어디서 더럽디가게 아이고 더운데 아이고 그래도 여기는 좀 그늘이나 좀 시원하다 예 아이 그늘이라도 진짜 막 덥수다게 예, 예. 완전 오늘은 요즘 그 저 뭐 어디 몸 안 좋은데 어딜까 아이고 나 허리 아픈 할망이다 어, 허리 아프고 예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하간디 다 아파는데 하간디 예. 하간디 적어라 하간디는 예. 아픈 데가 다섯 개 이상 됐다 이 말 다섯 개 어머니 뼈 아파가지고 뼈가 꽝이 아, 꽝 어른들 연세들 뭐 다 꽝 아파 제가 그저 우리 어르신들 그저 노인들 건강에 대해서 제가 그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 네, 아이고 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좀 그 어른들이 뭐가 필요한가 아이고, 네, 어디가 안 좋은가 아이고, 네. 제가 저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 아이고, 잘 읽어보시고 예 아이고 예. 그거 잘 읽어보시죠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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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아이고 이게 아무도 없어 어른들 안 계시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요 아이고 여기 세 명 자고 있네 아이고, 사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어, 그래. 네. 아이고, 뭐 저기 경로당인데 여기 야 시원하긴 하다. 아, 엄청 시원하고 좋은데요? 그럼 무슨 냄새가 좀 난다, 이거? 약간 썩었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물도 좀 드십시오. 어, 그래. 네. 아이, 준비 하나는 철저한 친구란 말이야.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열심히 해.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죠. 예. 아유, 제가 참 그게 우리 사장님 덕분에 제가 3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이나 딱 벌어가지고 그렇게나 많이 벌었나? 예 오, 빚도 그래. 다 갚고 오. 부모님 댁에 시원하게 에어컨도 놔드리고 잘했어 제가 우리 사장님 덕분에 아들 노릇 효자 노릇 최고라고 삽니다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앞으로도 좀 많이 그래. 키워주십시오 어, 예. 아유 아니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막 자꾸 나와 아유, 그래. 자 그것도 그렇지만 말이야 요즘 그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해요 그러네요 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응? 다들 저를 너무 부러워하고. 그래. 열심히 일해야지, 나중에 말이지. 응? 희한한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걸 말이지. 응? 일자리 없다고 그렇게 툭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찾아보면 다 있어요, 찾아보면. 예. 자, 우리 저 다음 스케줄, 응? 갑시다. 자. 예. 아이고, 참네. 이쪽 가시죠. 아, 그래. 예. 자, 가자. 그것도 3개월 3개월을 일을 쳐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 에이 그래 한띠강 1년 1년
한국 노인 건강 증진 상호 협력 범국민위원회. 근데 다른 걸 몰라도 이게 범국민위원회는 보통 회의가 아니었어. 이건 국민은 이게 이상한 일 아니야? 나라에서 하는 거 가지고 나라에서 이거. 그럼 면접 볼까요? 면접 볼까요? 형도 졸려 그렇죠? 잘 알아봐. 아이고 졸려 그렇죠? 야 이거 범국민은 책임없는다 야 여기도. 어르신 계시죠 어르신? 네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고 행사 65만원인데 40만원.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국노인건강증진상호협력 범국민위원회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예. 기억력을 쫙쫙쫙 젊은 시절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시간 다 되신데. 아 형님 멀어서 가. 간다. 아 빨리 오세요. 지금 시간 다 되신데. 아이고 면접 보러 가면 지금 한글력이 나오는 사람이. 아 빨리 오면 씨. 이거 시간 다 되신데. 아 면접 보러 가면 지금 한글력이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그나저나 나 지금 면접 처음 보고 가면 아직 막 떨린다게. 아이고 이거 혹은 큰일 났어 이리도. 아 단정하고 하게 해서 가야지. 단정한 게 아니고 이리 막 촌스럽게 보여. 아이고 이거 어디 영업할 사람이. 기. 얘기 이거 혹은 허나 풀르고. 예, 그 오늘 괜찮아. 꼭 붙어 다대요. 걔네잖아, 넌 면접 봐본 적 있냐? 나 옛날 게 저 공장 댕길 때 그때도 두 번 보고 게 면접 몇 번 봐주게. 형님은 형님은 반합 때가? 나는 면접 같은 거 안 봐봤어. 거기야, 형님은 맨날 사업한 데는 말아만 먹었지. 아무튼 오늘 우리 무조건 붙어 다대요. 예, 알았어. 예, 화이팅. 네가 힘 많이 줘야 된다. 눈치 띄게 해주고. 나도 지금 붙을까 말까인데. 기, 예. 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자 셋, 넷. 화이팅. 갑시다. 그래. 가자. 오로지 요즘 설미 한국노인건강증진상호협력범국민대회인가 의원인가 거길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우리 회사에? 예예예. 예, 예. 만약에 합격했다? 네. 어떤 각오로 할 것인지 각오 한마디씩 좀 해보죠. 저는 만약에 판매 성적이 줄어들면 제가 다 먹겠습니다. 사서? 예. 목표액을 못 채우면 내가 그 나머지는 내 돈으로 사겠다. 네. 하여튼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성실한 걸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5시에 일어나는 걸 4시 20분에 일어나서 예 열심히 한번. 아 일찍만 일어나면 뭐하냐고 이거 팔질 못하는데. 어르신들은 일찍 일어나니까 가서 일찍 가서 이게 보여드리고 새벽 4시에? 예예 예. 바띠 앞에서 팔겠습니다 제가. 자꾸 웃으십니까? 좋았어. 근데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브레인짱이라는 이름을 박사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까? 아, 내가 그 치매는 브레인 뇌와 연관돼 있으니까 내가 이름을 지었지. 역시 박사님 브레인짱입니다. 짱입니다. 아, 내가 머리가 좀 좋긴 해. 어쨌든 그 두 사람의 열이가 아주 뜨거운 것 같으니까 말이죠. 예? 저 내일부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예? 아이,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대령화수다. 우리 옛날 학교 선배님인데 이 하관대 아픈 거 요새 삼촌네 막 이 다리 뽑고 우뚝지 뽑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약 하나만 먹어보면 이제 싹 나사불 약을 이거 어디 간 고집 앞서 마느니
미국서 그 도란프 아라지 국가 대통령 그거는 다 상갑을 이제 몬짝한 거 나가 아이고 아닌됩니다 우리 동네 삼촌들도 혹은 안에다 거기에는 또 이제 중국산 그 진핑이 삼촌인가 이렇게 예 그 삼촌도 이제 지네만 돌리는 한 아니됩니다 이게 우리 동네도 우리 삼촌들 혹은 안내사 됩니다 행 아주 저렴하게 해기네 나 이걸 나상봤어 일단 우리 예 우리 박사님 모시고 다해 김성호 박사님 김성호 김성호 저 노인들 어른들이 제일 고민인 게 뭐냐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자식들이 힘들까봐 그게 제일 걱정. 나 혼자 아픈 게 아니고 자식들까지 그 힘들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치매 치매. 맞아 맞아.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5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한 치매를 예방한. 박수.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걸 막 팔아달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 먼저 이걸 드셔야 합니다. 예, 우리도. 그래서 에, 특별히 가져온 거니까 이거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 원래 이거 1년치가 얼마? 65만 원? 65만 원인데 우리는 이윤을 남기지 말자. 그냥 우리 고향 어른들은 40만 원. 아이고. 40만 원? 40만 원. 박수! 이야,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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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배님이 이런 분입니다. 요거 40만 원인데 오늘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하면 한 박스 더. 네, 1년치 하고도 3개월치를 더. 오. 그리고 이걸 드셔보고 이거 효과가 없다. 그럼 우리가 다 환불해 줍니다. 환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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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뚱이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해서 이거 반드시 먹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호! 이장님, 그 경로당에서의 어른들이 막 약 30다 이거 이상합니다, 게. 요새 어른들 뭐 그 맹심해보나 약 그런 사기당가 살만한 그 사자님신가? 그 용영이 형님이란 게 경보가 자기가 선배가 하는 사업이래 해가지고 약을 막 싸게 파니까 어른들 막 삼성하시지 그. 그 이상하다, 이 어떤 약이라? 이거 마시고. 이거 인터넷 한번 확인해보라. 잠깐만요. 아이고, 나 영어일 줄 알았어, 나 이거. 이거에 비타민제 7,500원짜리 마시게. 그냥 이거 어른들 막 하영 약삼성계만 나 빨리 가야 됩니다. 나 꼭 영어일 줄 알았어, 나 이거. 저 강보라. 예, 나 이장님 강보라에. 예, 예.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내일은 70박스만 보내주시면 되고 예 70박스 그리고 내 같은 때는 박사님 직접 와주셔야지 마시게 예예 박사님 오고 안 오고가 매출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예예예예 저희는 그러면 박사님만 믿겠습니다. 예예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거 당장 그만둬. 이동환 씨. 뭔 소리 하고요? 지금 이 약 때문에 마을이 얼마나 난리한 줄 알아? 알지 마 씨. 마을이 난리 나서 막 지금 약발 받아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7,500원짜리라 7,500원짜리. 예, 예. 그런데 인터넷에서 30%만 믿으라고 그랬어. 이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잘나라방 약 팔아야 될 거 아닐까 이거? 아니 형이. 없어 이거 안 됐다 이거. 이거 뭐... 다 가져가 버려야지. 아 뭐 해 줄까? 왜? 뭔 소리 하는 거요? 형이. 아, 쥐 안 껴졌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 그래, 처음부터 잘 껴줄게, 넣을 때는. 안 껴졌다. 아, 우리 잘 되거나 배합하기네. 아, 나 빨리 초지로 가게 봤어. 아, 가야지. 아, 저 진짜 이상한 형이거, 진짜. 아, 형님.
사람 나한테. 에 까비 까비. 나한테는 안 된다니까 이 사람아. 까비가 아니고. 야 봐봐. 자 오호 아. 뭐야 이 사람. 아이고 남의 사무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노인들 상대로 약 팔아먹은 돈 받는 좋아? 아이고 어른들 다 그거 보는데 좋은 거를 내가 그거 해줬더니 이거 누군데 당신은? 어허 이 사람 이상하잖아. 약 먹고 효과 없으면 환불레이징을 했다면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니, 저 그런 말 없습니다. 야, 빨리 경찰 신고해 빨리.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보통 어르신들인 줄 알아? 이거 봐봐 이거. 아니 뭘 뭘. 아, 봐봐. 아, 뭘 뭘 또. 만약에 어? 이걸 1년 동안 보았는데 효과가 없다. 그럼 제가 돈을 다 돌려준다. 환불해준다 100%. 이거 어떡할 거라 이거. 다 돌려주기로 했잖아. 저런 말 언제 하셨습니까? 참 미치겠다 이거. 너, 이 사람들이 이거 진짜 닮은 사람이겠죠? 이게. 뭘 닮은 사람? 아니 말로 하십시오. 어? 아니 진짜 하십시오. 환불해준다며. 아 진짜 하십시오. 말로 말로. 해, 말로. 너 어, 사장 이리 와봐. 아 진짜 하십시오. 너 말로 해. 말로 하십시오. 멈췄어. 가까우니. 그러니까 환불해준다잖아.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야.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하십시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이게. 아이고 음식을 아주 하시니 이게. 삼촌도 마음고생 심했지. 아이고 이게 무사하게 약간 찾아왔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찾아주신 거게 뭐. 그냥 다음부터랑 이런 거 사지 맙소예. 아이고 난 뭐 분신 문란에고 먹고 잣단 문란에게. 아이고 이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구란 게 뭐. 이거 김이 남았으면 어떻게 이걸 나그냥.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들랑 정신값이라도 아닙니다. 가당 상복이라도 해서. 에이 아닙니다. 이거 나 이거 나머지랑 나. 김이 만 원만 가져가. 에이 이게 다. 아이고 다 가져가라게. 에이 아니요. 아이고 대수다게. 아이고 대수다게. 아이고 삼촌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다 초장 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삼촌 이거 초장 왔습니다. 아이고 이 도둑놈아. 이제 아니고 이 동네 할망도를 뭐 속한 이거 사지 이제서 돈 초장구나 그래 여동 어제 이거 도둑 죄송 이제 나 우리도 몰라 마시 뭐 속안에 이거 뭐 돈들 다 해먹어버리자 해서 밑간 탕 그래 애가 죽이 밑간 탕 호로 8만 원 받아 그래 40만 원 속받아가 해먹은 사람이도 이놈 새끼야 다시 또 기따로 하라 근데 어? 담아줬어 아니 안 돼 죄송합니다 담아줘서 아 이거 나중에 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삼촌 이거 아이고 손님 초장 왔습니다 이거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떤 허당보나 그 할머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 초장 왔습니다 아 이거 어디가 찾았어 이거 그 저 다 상꾼들 잡아마시 아 이거 다시는 이런 거 갖고 다니지 마라 이거 다시는 자 이것도 저먹고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그런데 안 어울릴 거다 어 알았어 예. 다음부터 그냥 하지 마 예. 아이고 아 아이 누구야? 이 지도 삿대가? 아니 난 몰라 난 뭐 돈 돌려줄 때는 안 환해신디 돈 돌려줄 때는 거 알 정도면 사신 게게 아니 아니 경은한 그때 저 돌려주기는 안 난 그거 저 헛금 사긴 했지만은 이 뱃속 이거 이거 먹고 이거 아니 이거 그 고마시러 봐 아니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게 이거보다 이쪽이랑 개배울까 이게 아니 그 매 벌써 이거 다 먹으신 게게 이거 아니 하루에 두 번 먹으라는 걸 네 번 먹어보고 난 뭐 며칠에선 다 먹어보란 뭐 환불은 안 먹은 사람 거 해줘 다 먹은 사람 거 환불 안 됩니다 걔 아니 저 걔도 나 건 환불 내 조사 됨이 걔 아 이 사람 좀 좀 웃은 사람일세 아이고 나만 대부려도 밭에 왔구나게. 어 무사 왔샤. 아이고 형님들 농사 잘 되수다에. 어. 아이고 귤이 그냥 막 저디서부터 얼랑얼랑 어. 잘도 잘 익었으게. 공 많이 들였다게. 아 나도 일 붙여줍서게. 너 이거 일을 할 줄 아냐? 네. 내가 옛날에 나 이름이 부감귤이라는. 나 너 일을 하는 걸 보들 못했다네. 아 요자기 우리 형수님 보지 않을 때가. 네 한번 봤어요. 예 차례지 않을 때가 예. 예. 허공. 허공. 아무튼 나 열심히 먹구나. 아 진짜라. 예예 예. 시켜만 주십시오. 자 그러면 너 도시락 싸갖고 오면 저 7만 챙겨줄 거고 예. 도시락 안 싸갖고 오면 3만 원 주거라 예?
김인 도시락값이 4만 원이라고? 너 먹는 게 4만 원도 넘어 한 끼에 먹는 게. 에이, 이것도 형님 또 이 농담도. 하도 나 도시락 싸온 거 7만 원 줍자 얘기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열심히 연금해. 꼭 돈 줍자 얘. 어, 알았다 게. 나 이거 나 들랑 갖고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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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그래. 감사합니다. 자, 형 뭐 일 잘하려나? 좀 의심스러운데. 아, 우리 고마운 태영이를 위하고 고마운 고민수 씨가 왔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 태영이 누님들이 큰 낭패를 당할 판 있는데 이번 잘 막아주었고 고마워서 이는 표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막 시작해보라 시키. 아이고. 어디 갔다 왔나 이제까지? 아니 우리도 이거 시상식을 벌써 보면 됩니까? 게? 아니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지금 이거 저 표창 빼받는다고 해서 부지런히 왔지. 그럼 빨리 와야지 이제서 또. 아유 저 어르신들 우리 이번에 그 저 불미스러운 일 깨기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열심히 일만을 하고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 큰절이라도 한번 올리게. 와 기억해야지게. 그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세. 이제 또 무사히 또 잠깐만 이런 거 인사는 거쳐야되며 뭐 좋은 일이라 예예예 예, 예. 어, 인사는 거쳐게 일단은 저 이래 사기 예. 물 끓어 그래 자 절 촬영한 데는 하는 것 같은 게 많은데 진리에 나오라 그래 아니 마이크를 영접을 못하고 영접하고 마이크를 문을 진리에 나오라 춤이라도 추고 거들 저런 데 아자땅 까고 저기 가서 춤이만 나지니 졸아없고 아 더운지 진리에 나오라 진리에 나오라 그런 얘기를 하게 나이 늙어도 하루방이 최고. 애기들은 필요 없다. 그 말은 맞습니다. 허설 개도 건드러 건데 아장 허설 놀당. 집이 들어갑서면 귀여 알았죠? 예. 이걸로 마치고 집이 들어갑시다. 예. 아니 막 죽수다게. 아이고 이런 길 어서 못 보죠. 이런 기회가 참 어디 있어? 이거 좋은 세상이 돌아오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해밤중사 이런 걸 우리 잘해오니까 어떤 잘해진 거 담수가 예 야, 저 이렇게 쉬운 다섯 그릇 한꺼번에 주문한 적이 이제까지 없었지? 없어 그지? 아 그 저희 소감 수사는 자꾸 촬영 다니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오전에 마을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저희 MBC와 그 마을이 긴밀한 협조 체제로 점심 식사 지금 그 설촌 이래 가장 많은 양의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쉬운 다섯 그릇 처음에 전화했을 때 그쪽에서는 장난 전화한 줄 알고 예? 쉬운 다섯 그릇 저 지금 어르신들이 짜장면을 드시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어쩌나 우리 어머니가 막 나왔으니 어멍 이제 먹을 거야 응? 태영이 형 삼촌들 노래 대단한 소감수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1번은 남동역 예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고화자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어단샤 노래할 때 나와 춤춘 어른들 지식하게. 우리 저 아들들 다섯 명한테 어머니가 한마디 없어. 아, 너네 나와서도 다 보네 잘자라. 나와서 아직 생생해 수다기 앞으로 20년을 못 잡구나. 예. 하고 싶은 얘기 할아버지한테. 아 김석일 씨 나 이제는 없어도 좋으니까 간 대로 가라고. 이거 그치지 말라. 꼭 쓰라 이거. 농담이지. 그래도 할아버지이신 게 좋지 그거. 아이고 그거 싸 말이에요 믿고 하게. 장난으로 보고. 할머니도 이 세상에. 등동형 긁어주고 그렇지 맞수다니. 아이고 어서 법속에 이제 생각납니다. 저. 아까 장난으로 이번에 진짜로 아까 걸랑 사랑해 오래오래 같이 살아. 사랑하고 그냥 우리 오래오래 백년 해로하게야. 절대 신경질 나지 마라 그냥. 나 신경질만 나게 말면 나야 끝끝내 살아내 그다음에. 항상 우리 어르신들 노래할 때 옆에서 멋지게 연주해 주시는 우리 김용영 악단을 소개합니다. 정의장할 때 그 태양인이 화려집 마을 횟집을 중공인 중공 나가 정의장할 당시에 여기들 다 이 고생하신 분들이 중에 그때 다 같이들 다 돈들 모아가지고 했던 거야. 그거를 직접 하셨다는 거지. 지금도 거기를 영 건너갈 때는 좀 자부심이 가져. 그렇지 내가 책임을 져가지고 우리 불악의 어천계를 이끌어갈 적에 맞아. 이 물건을 내가 만들었다. 그 자부심이라는 게 그렇죠. 아 있잖아 그거. 그렇지. 아 그것 때문에 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 내가 이거. 이저 노인당 들어올 때 이게 동상김이 상추니까. 아 여기 그게. 아 그건 아니. 아 이 사람. 아 닮았더라고. 맞다. 그래. 어머니는 태어나긴 일본서 태어났을까? 일본서 태어나서 일본서 학교 줄이마탄 15세 여기 들어오란 고생 그 무사 와부터 근 살주 아이고 부모들이 오는 걸 때문에 아 어머니 아버지가 와보나 쫓아와 어 부모 와보니까 야 그러나 일본서 태어날 땐 그러면 일본 이름은 뭐였을까? 다키야마 에이코 다키야마 에이코 에이코 예 그 당시엔 어느 학교 다녔을까? 어느 학교? 일본 일본서 히라노!
히라 히라노 국민학교. 히라노 소학교. 예. 좀 맨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곧단보는 어떤 자매가 혼동네 사람이신고 이제 시집을 고치옥대가 있디? 아니다. 시집을 고치옥지 아니고 나가 먼저 오락신디. 예. 자이도 어떤 태미 사람을 또 만나. 야, 아이고. 야, 신기하다. 그것도 운명이 운명. 어, 운명이. 장세는 아파치 나는 대박치. 대박치 못할 세대. 당신 없으면 쓰러지는 내 사랑. 우리 사랑 대박치 사랑. 더럽게나 달려요 우리 사랑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혼마 혼마 때 여러분 나 왜냐면 이 춤추는 거에 신경 써보니까 박자가 자꾸 틀려 없어 저거 노래를 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어르신들 많이 웃어서 재미나게 회사 건강이라 해서 그렇게 말해. 근데 소리에서 이런 색깔 바지 잘 안 입는데. 이 바지는 저 잔치 먹으러 갈 때 또는 방송 나올 때만 입는 방송 바지. 아니 나 솔직히 오늘은 하얀 바지 입고 백구두 신고 올라오고 해주게. 예. 그래서 뭐 저 어디 가는지 그런 데 갈 때 나오는 거. 아 그런 데 갈 때. 청 그 마이 고 그런데. 이 넓은 데서 가면은구나. 요 경도당 안에서 내 입은 안에 옷을 바꿔 입어. 그건 아니구나 해서. 근데 저기 자꾸 얘기하다 보면 막 술 냄새 났다. 술 아까 좀 이 집부터 막 먹음직스럽다. 아까 저리 가래. 떨려 떨려. 몸이 약해주게. 떨려. 술 먹으사 말이 나와. 떨려 보니까. 떨려 게.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앞으로 항시 건강하고 예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삼촌. 그다 말할 때 코는 꼭 영하는 건가 이게 말할 때 마이크 잡을 때요. 영희야 소리가 잘 나. 코 나올 거. 아이. 노래도 잘하셨지만 딱다 들어올 때 예. 어머님의 그 종교 생활 예. 절광기는 웃죠? 들어오자 악단장님 맞죠? 왜냐면 절간에 가도 세 번호 중에 가운데 보면 절간에 된 김이과 세바트리 어디 가도 세바트리 전해지는 거 걔네 이두왕도 아이고 이리 아이고 이리 아이고 잘 맞췄어 잘 맞췄어 이리도 아이고 이리도 아 이리도 시커먼 거. 난 혼마 전력 이전에 천 원짜리 꼬박하고 가면 된다 깜짝이야. 아이들한테 저 어머니 잘릴 때 걱정하지 말라는 한마디 없어 저 아이들이 다 봐 나중에 컴퓨터로 예, 컴퓨터로 예, 예. 인사 없어요. 건강하게 잘 사람 신앙 걱정하지 말라이. 네 이거 뭐 절도 이거 저희도 절도 오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어머니 건강하나 걱정하지 말고 저 너네 사준 옷 이번에 잔치 먹으러만 가는 거 이거 오늘 이번에 테레비도 나와시란 이런 옷도 호나산 보내라이. 다시 우리 어머니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 허리 아파 어머니 허리 아파 노래 사면 허리 아파 술마도 못 불렀어 잘 냈어다기 나 불러보니는 불렀어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허리 노래 그만하면 잘난 거 좀 이씨 자기 보내 안 냈어 야 말 시키지 마라 나 좀 빨리 가 들어가 지켜 허리 아파 야 이거 가지 가져가라 아이고 허리 아파 없어이래 오늘 없어이래 아이고 살고 지금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잘 냈어 잘 냈어 끝났어 맞아
끝나자마자 아시는 나 뒤에서 영화가 끝나면 난 가켜 허리 아픈 게 자 다음은 아 만순 동생 만자 나오자 아이고 오늘 이 집이 쇼구나 야 우리 둘인데 일본 서울대 고치 언니 손 뽑고 심은 고치 넘어간 송만자 어른이 나옵니다 박수 주세요 송만자 그렇죠 중간에 다 여기서 이제 못하게 땡 안 장난치고 장난한 거 중간에 박자를 한두 번씩 틀리다가도 끝날 때는 딱 맞춰불더라고 겉떡이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옆에서 아무리 해도 혼자 느리게 불러버려 아. 원래는 갈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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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한 갈매기야 그러면 아까 그 언니, 만순연이 만순연이가 일본 서울 때 언니는 15살 김 어머니는 몇 살 그때 6살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를 때 그러면 일본선 학교도 안 댕기는 이 길을 와 부렀구나 그냥 야 아. 기억 남을까 일본에 살아 알죽에 그냥 어떻게 또 태흥리로 시집업대가 어머니는 태흥리 이리 살아난 예. 아이 동네 총각 만나네 중매로 아니야 연애로 막 연애해 아. 그때 연애 잘 안 해놨쥬 아이고 개구리 막 연애 그러면, 연애 대장 아니 어머니 연애 대장이네 예 그러면 장소가 보통 어떤 데서 연애를 합니까 만날 때 바닷가에 오늘 가운데 부디 살아서 바닥에서 그 동네서만 아, 몇 시 만나 8시 대주 아니 기다려 대기당은 내가 어디 강수배나 강호당은 9시쯤 8시쯤 저녁에 총각들이 집이 데려다줘 걘 연애를 얼마나 한 결혼했을까? 연애는 오래 했죠. 얼마나? 지금 결혼한 뒤는 한 1년 만에 하고 또 결혼 허단 아버지 내가 멀려는 이 집이만 하나 이 집이 결혼해 비죠. 아 그 전에 기 만난 사람이 몇 명이고? 9명. 와 할망들 부러워해 입자. 야 얘들아. 옛날에 그래도 한 번씩 다 형 만나봐가 만나본 게 제일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해야지 응 구문회가 경혜수가 게요 나는 인연 당신의 가령한테만 갔을게 혜민 지금 생각해보면 몇 번 차가 그 사람하고 할걸 이불을 새 채 만들어줘 어머니네가 이불을 만들어줘 저 집이 시집가도 안 사랑왕 요거 한 채 나가 덮어 눅주에네 두 채만 가정 가신디 가난 씨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는 그집만 그냥 덤천 살다가 이렇게까지 살아있죠 그냥 그 이불은 아버지 덮어놓으면 안 내겠어 씨 아버지가 잘해주네 너무너무 잘해 이제까지 살았어 참 재미난 어른이야 걔도 잘 안 구축해 진짜라도 뭐 예. 어머니가 얘기잖아 연예대장 어. 그럼 지금 저 자녀분이 몇 분일까 지금 아들만 세 개 똘 있으시면 좋고 어떨 때 똘리서시면 좋고 때가? 며느리도 너무 좋아. 아 며느리 좋은 아네 뭐. 예. 자 마지막으로 며느리들한테 한마디 없어 어머니. 며느리들 서희. 야 세영이 엄마야 어머니 노래는 잘 못했지만은 대리배 나왔으니 잘 보라이. 요 옛날에 그 아홉 명 만난 거가 농담이야 그걸 또 진짜로 알아들어 또 없어. 우시게로 온 거라네. 며느리들도 다 알아. 다 알아. 자 우리 어머니에게 박수 주세요. 아이고 잘 먹구나. 아 대박 대박.
때처럼 지금처럼 힘들어도 이렇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늘 재밌게 건강하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씩씩하겠습니다. 우리 저 마지막으로 태용이리 하면 화이팅 한번 해실까요? 네, 다 같이 태용이리 화이팅!